자, 일반 동사 실전 문제, 내신 적중 실전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하듯이 볼펜으로 해주시고요. 볼펜 다 있죠? 없습니까, 또? 몰랐던 내용은 쓰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틀린 건왜 틀렸는지 제가 한 페이지 풀이하고 나서 얘는 왜? 라는 타임을 늘 가집니다. 얘왜 틀렸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객관화라는 걸 해야 되는데, 자기 객관화가 뭐냐 하면, 내가 이걸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몰라서 틀렸어요. 이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뭔가를 배웠던 것 중에 뭔가를 몰라서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의 제목이 뭐였더라? 일반 동사였죠? 그동안 선생님하고 같이 배웠을 때 초등학교 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두 번째 하다시 두나 또는 더즈가 들어있는 겁니다. 선생님, 두 번째 방법은 디드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너는 그러면 다시 유튜브로 너 버릇을 좀 고쳐야 되니까. 공부하고 채점하고 나한테 보고 안녕 카톡으로 보내줘야 돼. 지금 갔다 올 수가 없어요. 수고했어. 선생님, 디드도 있잖아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디드는 무슨 시제기 때문에 여기 빠졌냐면, 여기 과거 시제기 때문에 빠졌고요. 과거 시제는 여러분들이 아마 챕터 5에서 자세하게 다루게 될 거예요. 챕터 5 미리 살짝 보면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요, 여기서는 was랑 were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go 말고 went, visit 말고 visited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하나 더 해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I am running. 이것도 배워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이미 얘는 배웠을 걸, 니들? 뭘 하면서 배웠어요? 이 뜻이 나는 달리고 있는 중이다 이러면서 배웠죠. 그러면서 학교 선생님들이 뭐래요?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하면서 배웠었어요. 아직 안 배웠습니까? 이제 막 들어왔습니까? 배운 학교도 있고 안 배운 학교도 있고 뭐 그렇죠. 어쨌든 이 녀석도 배우고, 이건 진행형이다, 뭐 얘는 과거형이다 뭐 이러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반 동사 파트에서 다뤘던 건 did 빼고 do나 does가 들어있는 일반 동사의 무슨 시제에 대해서 배웠다? 현재 시제에 대해서 배웠던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나중에 또 시제할 때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현재 시제는 현재 뭘 하고 있다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쓰는 게 현재 시제지. 이름이, 이게 일본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이름 지어놨어. 사람 헷갈리게. 현재 뭘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아까 봤던 현재 뭘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어떻게 생긴 거 써야 되냐면, 이렇게 생긴 거 써야 돼요. 됐습니까? 현재 시제는 이름이 현재 시제일 뿐, 뭐, 그럼 뭐를 현재 시제로 표현합니까, 선생님? 이라고 묻는다면, 성모 보통 학교 가려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 7시 몇 분? 네 7시 40분에 일어나는 건 너에 대한 사실이지. 그래서 권성모 wakes up at 7:40 이런 표현이 현재 시제로 표현하는 겁니다. 누군가에 대한 사실. 물은 일기압 몇 도시에서 끓어요? 100도시에서 끓고 몇 도시에서 얼어요? 0도시에서 얼죠. 사실이죠. 이런 얘기할 때 쓰는 게 현재 시제지, 현재 뭘 하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할 때 쓰는 건 현재 시제가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요렇게 생긴 걸 써야 되는 거고요. 자, 어쨌든 다시 범위를 좁혀서 얘들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자세히 배웁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다음 중 동사의 3인칭 단수형이 잘못 연결된 것은? 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 하다시 속에 뭐 집어넣은 거 얘기하는 거다? 더즈 집어넣는 거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그럼 더즈 집어넣는 규칙이 뭐 A, B, C, D, E 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그냥 S가 있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ES가 있었죠? 그쵸? 이거 ES 하면 뭐가 떠올라요? 쓰즈시치가 떠오르죠? 그러면 쓰로 끝나려면 S로 끝나는 동사라든지 X로 끝나는 녀석이라든지
또 Z로 끝나는 동사라든지 또 SH, CH로 끝나는 녀석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했는 것 중에 O로 끝나는 것도 여기 해당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다 같은 경우에 고인데 여기에 더즈 들어가면 고즈 되는 이런 거죠. 그 다음에 C 하면 이거죠. 그렇죠? D도 이거고요. 그렇죠? 머물다가 뭐였더라? Stay 였죠. 그럼 얘는 모음바이니까 여기에 그냥 S만 붙이면 됐고요. 됐습니까? 공부하다 Study죠. 이번에는 자음 Y죠. 그래서 여기 더즈가 들어갈 때는 IES 한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A는 뭐라면서 배웠냐? 한 놈밖에 없었는데 그게 누구였더라? Has 였죠. Have's 하지 않는다. 그거에 대해서 묻고 있네요. 그래서 잘못 연결된 건 결국 몇 번이겠다? 2번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하고 바르게 고쳐서 쓰는 버릇을 들어야 되겠죠? Flies죠. by가 by's 되는 건 뭐냐? 여기에서 다뤘던 D의 규칙이죠. Y로 끝났지만 앞에 A, E, I, O, U 모음 뭔지 모르면 다시 한 번 더 뭐? A, E, I, O, U A, E, I, O, U가 모음이었습니다. Y 앞에 그 중에 여기 지금 U가 있죠. 그 다음에 leave가 leaves 되는 건 가장 기본 규칙이죠. A 규칙이고요. 그 다음에 go가 goes 되는 건 ES 하는 규칙. 아까 B에서 다뤘었고요. 그 다음에 fix가 fixes 되는 것도 쓰지시치 쓰 소리로 끝나죠. fix라고 소리 나니까 es 해줘야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 분석해 보시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빈칸에 알맞은 것은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가만 보니까 여기에 요렇게 표시할 녀석이고요. 그 다음에 at a hospital은 6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하는 부분이 영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무슨 부분? 누가 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 학교 선생님들은 뭐와 뭐라 그런다 주어와 동사 부분이고요. 이걸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1학년 때는 몇 가지라고 배우고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고 여기에 2학년 때 한 가지를 더 배운다 했어요. 현재 완료라고 하는 이제 have plus pp를 배우게 되는데 어쨌든 자 바로 키를 짓고 있는 건 여기에 일하다란 뜻을 가진 work가 그냥 work가 아니고 works로 돼 있죠. work 더하기 더즈인 거죠. 됐습니까? 그럼 결국 여기에는 뭐 he, she, it 중에 하나를 골라서 답으로 선택하면 되겠고 그럼 당연히 답은 몇 번이겠다? Mr. Brown은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됐습니까? He works at a hospital. Brown 씨가 병원에서 일한다 라는 표현이고요. 브라운 씨에 대한 뭐를 전달하고 있습니까? 사실이죠. 브라운 씨는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어떤 사실을 전달하는 게 무슨 시제다? 현재 시제고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하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be 동사는 현재 시제 뭘 쓰면 되고 am, is, are가 사용됐을 때 현재 시제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다 씨 같은 경우에는 do나 does가 들어있는 형태를 현재 시제라 하고 그 다음에 can, will은 아니고 may, should 이런 거에 들어있는 거 보고 현재 시제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어쨌든 Bob and Sue는 탈락되는 이유는 안만 길어봤자 day죠. 나머지들 day, you, I 전부 다 I walk, you walk, S 없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알맞은 형태로 넣어라. 그러면 여기 보니까 study의 뜻이 공부하다니까 누가? 나의 엄마가 뭐 하신다? 공부하신다.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Chinese의 세 가지 뜻 중에서 뭐예요? 중국 세 가지 뜻 중에 그래서 여기서 뭐? 당연히 중국어겠죠. 됐습니까? 나의 어머니께서 중국어를 공부하신다 라는 뜻이고 My mother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She니까 여기에 does 들어가는데 Y로 끝났는데 앞에 자음이니까 여기에 들어갈 study는 studies 가 돼야 되겠죠. My mother studied Chinese. 됐습니까?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es your mother study? 라고 물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고요? What does she study? 하고 똑같은 규칙으로 표현하면 되겠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이번에는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on Saturdays가 보이는데 on Saturdays의 뜻은 토요일.
토요일마다. 그렇죠. 토요일마다 라는 뜻이고,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게 every Saturday야, Saturdays야, Saturday였죠. Every 뒤에는 단수 명사, on 뒤엔 복수 명사 써서 뭐뭐마다라고 하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얼마나 자주, how often? How often? 빈도를 나타낸 말이었죠. 토요일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알맞지 않은 걸 고르라 해놓고, 그러면 여기에 on Saturdays는 how often에 대한 대답이니까 여기에 뭐가 만들어지겠다. 누가? 다가 만들어져야 되겠고요. Janet, 한번 길어봤자 뭐예요? She죠. 그러면 뒤에 하다 시에는 뭐가 들어있는 형태를 써야 된다? Does가 들어있는 형태를 써야 되니까,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2번이 되죠. 됐습니까? Get up, 뭐 하다? 일어나다, get 하다 시고 does 들어있죠? 네. 그 다음에 ride, 뭐 하다? 타다.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rise가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wash, 뭐 하다? 씻다. 세차한다는 뜻이겠죠. 뒤에 네. 자동차가 나왔으니까. 그럼 뭐 she 소리 났으니까 es. help, 뭐 하다? 도와준다. 돕다. go, 뭐 하다? 가다. 그러니까 일어나다, 타다, 씻다, 돕다, 가다. 전부 다 하다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인데 does를 써야 되는데 얘만 do가 들어있는 형태니까 틀렸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5번도 알맞지 않은 거 고르는 겁니다. 네. 됐습니까? 이것도 시컨 4번은 알맞지 않은 거 골라놓고 5번은 알맞은 거 골라놓고 그러지 마시고요. 자, 이번에는 끝에 뭐가 있습니까? 물음표가 있죠? 네. 게다가 does he가 보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무슨 씨가 있었을 텐데 가 있을 텐데 여기에는 뭐가 빠져나간 형태를 써야 돼? does가 빠져나간 원래 모습으로 와야 되겠죠, 이번에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못 오는 건 당연히 1번이죠. 자, 여기에 얘가 has a car가 들어가고 싶으면 does he have a car. 그렇죠. have a car의 형태, 원래 모습대로 돌아간 형태를 써야 되겠죠. 그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es he have a car. 자, speak, go, remember, clean 있습니다. have, 가지다죠. 네. 하다시 맞고요. speak, 말하다. go, 가다. remember, 뭐 하다? remember, 뭐 하다? remember me. 그렇죠. 기억하다. remember me. 이 노래 어디서 들었어요? 그렇죠. 해골 나오는 거. 내 목표 노래, 아, 뭐야, 그 영화 제목 뭐였더라? 예. Remember me, do I? 뭐 어쩌고저쩌고? 아, 모르겠다. 옛날엔 다 불렀는데 다 까먹었네요. 날 기억해줘. 이 말이죠. Remember. 반대말은 뭐예요? 까먹다. 그래. 그러니까, 그렇죠. 뭐다? Forget이죠. 그렇습니까? Remember. 뭐 하다? 아, 기억하다. Forget. 뭐 하다? 있다. 그렇습니까? 자, clean은 깨끗한이라 뜻도 있지만 청소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뒤에 his room, 그의 방이 왔으니까 뜻은? 그렇죠. 그게 무슨 뜻인데? 청소하다. 청소하다라는 뜻으로 왔고 does he clean his room? 그는 방 청소하니? does he remember you? 그는 너를 기억하니? does he go to bed early? 그는 뭐하니? 자러 가니? 어찌? 일찍 자러 가니? does he speak English? 그는 영어를 사용하니? 영어로 말하니? 이번엔 거꾸로 does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원래 모습대로 되어 있는 것이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1번이 들어올 수 없겠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라 그러면 당연히 칼 다 꺼냈죠? 퓽. 됐습니까? 누가? 샘과 그의 동생은 무엇을? 계란을 뭐한다? 먹지 않는다. 아. 샘과 그의 동생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they don't eat eggs 해야 되겠죠. Sam and his brother don't eat eggs. His는 뭐 대신 왔어요? Sam's. 그렇지. 뭐 대신 왔다? Sam's 대신 왔죠. 여기 점 찍고 S, apostrophe S 왜 한다? 소음경 만들어지려고. 그렇죠. Sam이 아니고 Sam의라는 의미가 와야 되니까 Sam and Sam's brother they don't eat eggs. 됐습니까? 계란 셀 수 있어요. 있으니까 영어에서 이렇게 표현해야만 된다 그랬죠.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 셀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어떤 명사, 이름씨를 어떻게 써야 된다. 아, 어, 안 써서 틀렸어. 어, 틀립니다. S 안 붙여서 틀렸어. 틀립니다.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지금 챕터 3 명사와 관사에서 하고 있죠. 오케이, 계속해서 이번에는 뭔가 틀렸대요. 그러면 1번이 하고 싶은 얘기는 누가다? 아기가 운다. 어찌? 시끄럽게. 그렇죠. 아기가 시끄럽게 운다. 오, 더 베이비.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남는 여는 모르겠잖아. 됐습니까? 그러면 원래 cry 이렇게 생겼는데 자음 y죠. 그럼 더즈 있는 형태는 cries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 girl loves her friends. 누가다? 더걸이 loves 한다. whom 누구를? 그녀의 친구들을. 그 여자아이는 그녀의 친구들을 사랑한다. 더걸 안만 길어봤자 she니까 loves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she has what? 아침 식사. breakfast. how often? 매일. every day. 그녀가 뭐한다? 아침 식사를 한다. 매일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동그라미야 x야? 동그라미죠. 네. 됐습니까? 그녀가 has breakfast. 아침 식사를 한다. 그 다음에 누가다? 지수? 지수 watches. what? TV. where? in the living room. 됐습니까? 그래서 지수 안만 길어봤자? she죠. 그러면 she 소리 났으니까 es 하면 되겠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y brother plays what? baseball. when? after school. 그렇죠. 당연히 plays 있다고 하면 될 리가 없죠. 자, 그래서 이런 건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 치는 거 아니고 공부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My brother 안만 길어봤자 he인데 does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 모음 y이기 때문에 그냥 s만 붙여주면 되는데 is에서 틀렸습니다. 오케이. 얘는 왜? 8번부터 이어서 가지고 하겠습니다. 8번 대화랍니다.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것은 무슨 소리 하고 어떤 말을 주고받는가를 파악해야 되겠고요. 그러면 누가니? Does the concert가 뭐하니? Finish 하니? When? At 9 PM 말이죠. 됐습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언제? 언제? Finish 뭐하다? 마치. 마치다, 마무리하다. 하다시죠? 네. 더 컨설트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네. 그러니까 그것이 9시에 끝나냐고 묻는 거죠, 콘서트 그것이. 됐습니까? 네. 그랬더니 뭐라 뭐라 한 다음에 네. It finishes at 8 o'clock 이러고 있죠. 8 PM이겠죠. 됐습니까? 네. 이시 뭐 대신 왔어요? 더 콘서트 대신 왔죠? 네. 그럼 여기는 당연히 yes가 일단은 yes가 와야 돼? no가 와야 돼? 그렇죠? no가 와야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거 안만 길어봤자 했는 거 요렇게 네. 가져야 되겠죠. no it doesn't 뒤에 생략된 말이 있네요. no it doesn't finish at 9 PM 됐습니까? 이게 생각했죠. doesn't가 앞에 나와 있으니까 원래 모습대로 finishes 하면 안 되고 finish로 써야 되겠죠. No, it doesn't finish at 9 PM. It finishes at 8 P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yes, it does 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에 8시 시간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고 8시에 마무리한다라는 대화를 만들어 주셔야 되겠고요. 계속해서 9번. 자. 두나 또는 더즈가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세 가지요. 세 가지가 있다. 네.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는 몇 가지가 있다고 배운다? 네 가지가 있다고 배우는데 여기까지 1학년 때 다 배우죠. 그렇죠? 그래서 1번은 I do 요가였죠? 네. 그 다음에 2번은 두 개 있었죠? I don't do 요가랑 묻는 말? Do you
왜 또 do you 요가 하지 왜? Do you do? 요가 공 갖고 해요? 공 안 가지고 해요? 할 수도 있지만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유도하다 do you do? do judo 뭐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고 유도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태권도 하다 do 태권도 됐습니까? 축구하다 play soccer 야구하다 공 가만 보니까 공 갖고 하는 건 play네요. 맨손으로 하는 건 do라고요. 태권도 하다가 play 태권도야?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태권도 하다가 뭐라고요? 두 태권도, 두 요가 했습니까? 그래서 이번엔 I don't do 요가와 do you do 요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do you do 요가라고 물어봤는데 한다면 yes, I do 됐습니까? 그래서 본동사, 조동사들 그리고 대동사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그걸 가지고 문제를 낸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do we have enough time? 여기다가 내가 하는 이유가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냐? 무엇을? 충분한 시간. 그렇죠. 우리에겐 충분한 시간이 있냐라고 묻는 겁니다. enough의 뜻이 몰랐다면 충분한이란 뜻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my friends don't play chess. 내 친구들은 체스를 플레이하지 않는다. 체스 안 해. 친구들 체스 하지 않습니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do you visit your grandparents의 뜻은 너는 뭐 하니? 조부모님들을 하면 되겠죠. 너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방문하니 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I do my homework in the evening. 내가 뭐 한다? 숙제를 한다. 언제? 저녁 때. 난 저녁 때 숙제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Carl and Paul don't know each other. Carl과 Paul은 뭐 한다? 모른다. 서로를. 그래서 정답은? 4번이요. 4번이죠. 됐습니까? 얘만 지금 뭐다? 본동사죠. 선생님이 여기다가 다 해놓은 이유가 있죠. 됐습니까? 얘들이 본동사고 얘들은 묻는 말 만들려고 튀어나왔고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튀어나왔고 묻고 싶어서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나머지는 전부 다 조동사였네요. 됐습니까? 양념씨 도와주는 말이었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10번 don't나 doesn't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we 뭐 we 한번 써볼까? 여기다가 we don't like shopping. 우리는 좋아하지 않는다 쇼핑하는 것을. 우리는 좋아하지 않는다 쇼핑하는 것을. 그 다음에 he doesn't sing very well. 그는 매우 잘 노래를 부르지는 않는다. 노래 잘 못해요. 어디다가 자꾸 형광펜 칠하고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Jim and I 뒤에는 Jim and I don't drink milk. 오케이, Jim과 나는 우유를 마시지 않는다. Jim and I 안만 길어봤자 오케이, 아직도 데이가 나오네요. 위죠. 내가 포함된 여러 명은 우리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켈리 안 되네요. 됐습니까? 이거 보니까 여기에 이런 게 있잖아. basketball player 이런 게 있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뭘 넣을 수는 있지? 켈리 not a basketball player 이러면 돼요? 그렇죠. 켈리 is not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켈리는 뭐가 아니다? 농구선수가 아니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이건 뭘 써야 되는 거예요? 비동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녀석 준비됐죠? They make noises in the classroom. 오케이, 그래서 뭐 그들은 뭐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될까? 그렇죠. 소음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그들은 시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서? 교실에서. 그들은 교실에서 시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5번에는 어디다 형광펜 칠하겠어요? make에다 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숨어있다가 튀어나왔어요. 됐습니까? 마신다 안 마신다, 부른다 안 부른다,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얘만 초록색 칠할 게 없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용된 don't, doesn't, don't, don't는 전부 공통점이 있는데 1, 2, 3 중에서 전부 다 2번으로서 숨어있다가 튀어나온 조동사들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11번. 대화의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A하고 B 중에 한 명은 이름이 나오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민준아, 누구 이름이 뭐야? 누구? 누구? 누가? A가 B가? 그렇죠. B의 이름이 지수죠. 됐습니까? 이거 보고 어떤 애들은 A 이름이 지수다 이러는데 지금 얘가 지수야 라고 불렀는데 지 이름이 지수겠어요? 이 말을 듣는 B가 이름이 지수겠어요?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얘 이름이 지수다 이러지 마세요. 제발.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떤 이름 모를 A가 지수한테 물어봅니다. 지수야 한 다음에 물음표니까 너의 부모님들이 보이고요. 그러면 여기 요렇게 하면 우리말로 너의 부모님들이 뭐하니? 좋아하니. 좋아하시니 무엇을? 액션 영화를. 너의 부모님들이 액션 영화 좋아하셔? 이랬죠? 그러면 여기에 데이는 뭐를 안만기로 봤자 한 거예요? Your parents. 오케이. My parents죠. 이 친구야. 그러면 그렇다. 나의 부모님들은 좋아하신다라고 대답했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완성시켜 볼 수 있겠네요. 네. A가 뭐라 그래요? 지수, Do your parents like action movies? 했더니 Yes, they do. 됐습니까? 여기에 똑같은 두인데 똑같은 두예요? 아니요. 아니죠. 네. 그렇죠. 여기에 Do your parents like 할 때 두는 조동사고 Yes, they do 할 때 두는 대동사니까 요렇게 치우고 Yes, they like 안만 길어봤자 오케이. 얘는 우짤 건데 Yes, they like 그렇죠. them 무슨 격 올짜리야? 목적격 올짜리죠. 됐습니까? Yes, they like them. 오케이. 그것들을 좋아한다 라는 의미의 덩어리고 그렇다면 무슨 씨가 있으니까 하다시가 있으니까 얘 이렇게 쓸데없이 길게 할 필요 없이 뭐를 쓰면 된다? 대동사 do를 쓰면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대화를 읽고 나서 그래서 A의 부모님은 액션 영화를 좋아하시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다 이제 방금 얘라고 한 사람들 셀프로 딱밤 때리면 되죠. 딱밤 때리세요. 뭐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지금 졸고 있습니까? 아니요. A의 부모님이 액션 영화를 좋아한다고? 어? B의 부모님이 액션 영화를 좋아하잖아. 이런 쉬운 문제 나온다니까요. 어? 실컷 대화를 딱 보여주고 나서 이 대화를 읽고 나서 사실인 것과 사실이 아닌 것 골라라 해놓고 A의 부모님은 액션 영화를 좋아하신다 그러면 맞대요. 맞긴 개 코딱까리가 맞습니까? B 부모님이 액션 영화 좋아하시는데 그런 거 속지 않도록 조심하시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을 몽땅 다 고르래요. 너무 뻔하지 않나요? 보니까 여기에 go가 보이고 help가 보이고 doesn't tell이 보이고 don't like가 보이고 want가 보이면 이거 전부 다 하다시고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누가다고 여기에 다가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네. 그러면 Sora and her brother는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네. 그렇죠? 이 중에서 그러면 뭐가 안 들어있는 걸 고르면 돼? 더즈가 안 들어있는 걸 고르면 더즈가 안 들어있는 걸 고르면 되죠? 두가 들어 틀렸고요? 맞았고. 두 들어있네요? 틀렸. 틀렸죠? 맞았고. 맞았고요? 틀렸. 틀렸죠? 네. 그래서 2번과 4번 여러분들 시험지에 왜 이런 표시가 없는지 모르겠어. 저 짠. 이거랑 똑같을 필요는 없지만 뭐든지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그렇게 천재예요? 아니요. 자, 제발 각 선택지마다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표시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실컷 1번부터 5번까지 다 봤는데 답이 뭔지 모르겠어. 그럼 다시 1번부터 5번까지 또 볼 겁니까?
확실히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선택지 옆에는 X 표시하시고요. 확실히 맞다고 생각되는 선택지에는 동그라미 표시를 하세요. 그래야지 정답을 다시 5번까지 봤는데도 모를 때도 좀 더 정확한 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얘가 들어가고 싶으면 이렇게 돼야 되겠고요. Go for a walk는 통째로 알아둬야 돼요. Go for a walk는 무슨 뜻을 가진 덩어리일까요? Go for a walk. 그러니까 어떤 뜻을 가지, 어떤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쓰는 go for a walk가요? 산책하러 가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쓰는 겁니다. Go for a walk. 산책하러 가다. 지금 여러분들 뭐 수행평가 할 때 이런 거 통째로 알아둬야 되는 것도 있어요. 오케이. 그 중에 하나가 소풍 가다였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Go on a picnic. Go on a picnic. 어디에 어디에 지각하다 이런 거 통째로 알아둬야 된다 그랬죠? Be late for. Late가 늦다가 아니고 늦으니까. Go for a walk도 통째로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뭐 얘가 들어가 2번 선택지가 들어가면 소라와 그녀의 브라더가 부모님들을 뭐 해드린다? 도와드린다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들어가고 싶으면 뭐가 돼야 되겠다? Don't tell a lie가 될 거고. 소라와 her brother는 뭐 하지 않는다? They don't tell a lie. 그들이 뭐 하지 않는다? 뭐를 말하지 않는다? 그렇죠. 거짓말 안 한다가 되겠죠. 됐습니까? 거짓말 하다 라는 표현도 통째로 알아두셔야지 쓸 때가 있겠죠. 거짓말 하다. Tell a lie. Lie도 있지만. Tell a lie. Go for a walk. 통째로 알아두셔야지 수행평가에서 실력 발휘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4번 선택지가 들어가면 They don't like ice cream. 그들은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지 않는다. 아이스크림 딱 생긴 거 보니까 셀 수 없죠. 됐습니까? 만약에 셀 수 있었다면 On ice cream이나 ice creams 이렇게 문장 속에 표현되어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The 아이스크림은 돼 안 돼요? 상황에 따라서.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가 들어가고 싶으면 want a new computer 해서 소라와 her brother는 그들은 새 컴퓨터를 원한다 이렇게 해야 들어갈 수가 있겠지요. 그치 동훈아?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뭔가 틀린 걸 골라보래요. 됐습니까? 그럼 이런 문제는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봐야 되겠죠. 얘가 아무래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 것 같은데 근데 규칙이 이 부분이 틀렸네 맞았네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일반 동사니까 누가 다 부분 찾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면 1번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는 그는 읽지 않는다? 책들을. 그는 독서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he doesn't read. 어디 틀린 데 있나요? 없죠. books. 틀린 데 있나요? 없죠. 셀 수 있으니까 book이나 books로 표현하면 되겠죠. 틀린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누가 다 부분도 특히나 틀린데 없고요. 그 다음에 2번 She doesn't play the violin 하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녀는 바이올린 연주를 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래서 악기 연주하다니까 이거 어디서 여기 더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어디서 배웠죠. 됐습니까? 오케이. 왜 이렇게 다들 봄입니까? 봄눈이네, 봄눈. 됐습니까? 뭐 꽃가루 때문인가요? 오케이. 그 다음에 I don't enjoy. 나는 뭐 하지 않는다? 나는 즐기지 않는다. What? 무엇을? 많은 스포츠를. 난 스포츠 즐겨 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고요. Enjoy. 뭐 하다? 즐기다. 즐기다. Read. 읽다. Play. Play 하다. 하다 시들 쭉 있죠. 그 다음에 Kate and Jack They don't like cats. 틀린 데 한 군데도 없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들은 Kate와 Jack 그들은 고양이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여기도 마찬가지 cat 쓸 때는 이렇게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 세상 모든 고양이를 다 안 좋아한다는 얘기일까요? 특정한 고양이를 안 좋아한다는 내용일까요? 그렇죠. 고양이 다 싫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만약에 특정한 고양이를 안 좋아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the cats를 넣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고양이들만 안 좋아한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the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전달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그 다음에 John doesn't wear. John이 뭐 하지 않는다? 입지 않는다. 입지 않는다. What? 교복을. John은 교복을 착용하지 않는다. 네. 됐습니까? Where의 3단 변신. Where were worn. 걱정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빨리빨리 불규칙 동사 익히 학습하세요. 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었네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물음표를 붙여주고 싶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라. 오케이. 그러면 위에 거는 묻는 말이 아니네요. 네. 그래서 누가다? My sister가 뭐 한다? What she's 한다? What? Her hair. How often? Every night. 그렇죠. 나의 여자 양제가 머리를 감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얼마나 자주? 매일 밤마다. 나의 시스터는 밤마다 머리를 감는다. 됐습니까? 그럼 뭐 이거 뭐 물음표 붙여주고 싶다.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Does your sister wash her hair every night?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한다면? Yes, she is에요? Does에요? 안 한다면? No, she doesn't. Isn't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선생님이 주의를 많이 줬습니다. 됐습니까? 얘는 왜 타임? 오케이, 10번 왜? 자, 그래서 don't와 doesn't가 들어갈 수 없으려면 뭐가 없다? 하다시가 없다. 오케이. 얘는 왜? 걔가 못 잤는데. 캐리가 못 잤는데. 시간 괜찮은데. 자꾸 다른 거 앞서야. 알레르기 있어? 얘는 왜? 여기 못 썼는데. 상관없어. 아, 얘는 왜? 아, 나 빨리 뛰어오지. 아, 왜 뛰어오지? 아, 왜 뛰어오지? 응?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하랍니다. 자, 그 로봇은 팔이 없다인데 이거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누가? 그 로봇은 무엇을? 팔들을 뭐한다? 가지고 있지 않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 로봇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것은 팔을 가지고 있지 않다죠. 그렇죠. 네. 그러면 당연히 답은 the robot doesn't have arms. 팔 몇 개? 두 개. 그러니까 얘도 잘 표현했고요. the robot 안만 길어봤자 it 해서 it doesn't have도 잘 표현해놨네요. 됐습니까? 뭐 have not 같은 소리 하고 있네. don't has? 와우. They don't have냐? 오케이.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또 A가 뭔 소리 했고 B가 뭔 대답을 하는 건가를 먼저 우리말로 상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에는 N, N, B이 보이고요. 안만 길어봤자 They죠. 오케이. 답은 2번 아니면 4번 중에 하나죠. 이렇게 앞만 길어봤자만 해도 답의 범위를 좁힐 수가 있습니다. 어? 근데 no가 있네? 오케이. 자, 그래서 walk의 뜻은 걷다, 걸어가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A가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본 거다? N과 B는 뭐하니? 걸어가니? Where? 학교로. where 만들려니까 앞제비씨 2 붙여놨죠. N과 B는 학교까지 걸어가냐 했더니 걸어간다는 것 같아? 안 걸어간다는 것 같아? 안 걸어간다죠?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Do Andy and Bill walk to school? 이라고 물어봤고 거기에 대해서 No, they don't. 뒤에 생략된 말은 No, they don't walk to school 이 생략했죠. 그러면 Do랑 they don't가 있는 것은 2번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영어는 입이 공부합니다. N과 B는 학교까지 걸어가디? Do N and Bill walk to school? 했더니 아니니까? No, they don't walk to school. 누가 소리 안 나? W요. 오케이. L이 소리 안 나거든요. 이거 뭐야? 그렇죠. 이거 talk죠. talk. talk가 아니고요. talk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다? 그래서 얘도 똑같이 walk라고요. walk. 아, 그럼 왜 walking만 이겠냐? 아, 맞네. walking만. walking만은 이건데요. 아,
걷는 엄마가 아닌데요? 아. Working mom인데요? 일하는 엄마인데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뭔가 틀린 것끼리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여기다 옆에다가 동그라미 X하고 어디 틀렸으면 X 표시하고 바르게 고치란 얘기네. 이 과의 제목이 뭐라고? 일반 동사 제일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어디? 누가다 부분. 그러면 she doesn't listen to music. 누가? 그녀가 뭐한다? 듣지 않는다. 오케이. 무엇을 향해서? 음악을 향해서. 우리말 쉽게 하면 그녀는 음악을 듣지 않는다죠. 그러면 she doesn't listen의 틀린 부분 없어요. 없고 뭐뭐를 듣다 할 때는 반드시 listen to 쓰라 그랬죠? 예. 틀린데 없고요. 그 다음에 Chris carries his soccer ball. 크리스가 뭐한다? 운반한다. What? 그의 축구공을. 크리스가 그의 축구공을 가지고 다닌다. 당연히 X죠. 됐습니까? 이건 몇 번 문제하고 똑같은 거야? 1번 문제하고 똑같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운반하다 캐리인데 그러면 Y 앞에 자음이야 모음이야? 자음이죠. A-I-O-U 아니죠. 그러니까 I-E-S로 고쳐주셔야 되겠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넌 뭐니? Brian, does Brian go on a picnic? 나왔네요. Okay, Brian은 뭐하니? 소풍 가니? With his family. 가족들과 함께. 그렇죠. 그의 가족과 함께 소풍 갑니까? Brian 안만 길어봤자 he go, does he go 하면 틀린 데가 없네요. 그 다음에 my school don't have a music room. 하고 싶은 얘기는 나의 학교가 뭐한다? 가지고 있지 않다. 오케이. 학교에 음악실이 없단 얘기죠. My school. 지우야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my school doesn't have a music school 해야 되겠, 야, music room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고친 부분 있으니까 옆에다가 X 표시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Do you keep a diary in English? 어이구 반갑네요. 어, keep a diary 뭐였더라? 리딩 리스트다. 그렇죠. keep 대신에 뭘 써도 된다? Write a diary 해도 된다 했어요. 통째로 알아둬야 할 표현 keep a diary, write a diary 일기 쓰다. 그러면 Do you는 keep 하니 무엇을 a diary를 어떻게? 영어로. 너는 영어로 일기를 쓰냐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do you keep 부분 틀린데 없고 diary 셀 수 있어서 어 붙였고 영어로 할 때 in English 어디 한 군데 틀린 데가 없네요. 그럼 X 표시한 게 B하고 D가 되는군요. BD병. 예. 여러분들은 BD병 다 나왔지? 네. 그렇죠? 중1인데 BD병 아니겠지만 한 번씩 한 번씩 아이 또! 한 번씩 안 진짜 안가다 마지막에 여기 있던 까불까불한 초딩생 걔는 아직 UN병, BD병, PQ병 골고루 다 앓고 있더라고. 여러분들은 얼른 나와야죠. 자, 18번. 어법상 옳은 것은 무슨 얘기하고 싶었고 그것이 규칙에 배운 대로 잘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과의 제목이 일반 동사니까 누가 다 만드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Do my cat look cute? 하고 싶은 얘기는? 나의 고양이 귀여워 보이니? 그렇죠. 나의 고양이 귀여워 보이니? 라는 얘기고요. My cat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당연히 Does my cat look cute? 해야 되겠죠? 네. cute의 뜻은? 귀여운. 무슨 씨? 뭐 뒤에 무슨 씨? look 뒤에 어떤 씨? 하면 어때? 보인다. 라는 표현이라 했습니다. 뭐뭐를 쳐다보다는 뭐야? look at이라 했죠. 두리번거리며 뭐를 찾다는 look for 여기 있네는 find 찾다 look for하고 find는 다른 뜻이라 했어. look for하고 find의 우리말 뜻을 보면 다 찾다라고 나오는데 어? 다 찾다라고 나오는데 look for는 뭐 하는 거라고? 어디 있지 하는 게 look for고요. 어 여기 있구나가 뭐다? find라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 하고 싶은 얘기는 누가다? birds가 fly한다. where? 하늘에서 새들은 하늘을 난다 라는 얘기죠. 여기 더에다가 왜 밑줄 꺼놨어?
이거 됐습니까? 더 문, 더 선, 더 스카이 됐습니까? 네. 어쨌든 birds 안만 길어봤자 새들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they fly 하면 당연히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2번이 가능성일 정답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러면 3번은 당연히 Jack plays the guitar very well. 도에다가 미칠 것죠? 오케이, 잭이 기타 연주한다. 어떻게? 매우 잘. 잭은 기타를 엄청 잘 연주합니다. 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 더에 악기 연주한다니까 더 필요하다는 얘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my doesn't study Korean 해야 되겠죠. Amy는 뭐 하지 않는다? 한국어를 공부하지 않는다. does가 앞으로 나갔는데 study가 계속 does 들어있는 형태로 있으면 안 되겠죠. 네. 됐습니까? 네. My father 안 만들어봤자 he 그러면 my father doesn't do the dishes. 나의 아버지께서는 설거지를 하지 않으신다. 설거지 하신답니까? 됐습니까? 네. He doesn't do the dishes. 여기에 얘 제발 팔아먹지 말라 그랬어. My father doesn't do the dishes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얘는 조동사, 얘는 하다란 뜻을 가진 뭐? 본동사. 됐습니까? 예. 조동사, 묻는 말에 조동사 do does가 밖으로 튀어나오거나 아니란 뜻에 don't나 doesn't가 나오면 반드시 무슨 씨가 뒤에 있어야 돼? 하다 씨가 존재해야 한다고 늘 얘기하죠. 본동사라고 불린 녀석. 오케이. 혹시 자네 뭐 당뇨 같은 거 있나? 아니요. 뭐 화장실 그렇게 자주 갑니까? 됐습니까? 아, 뭐야 이 동그라미 하면 안 되지? 네? 이것도 왜 동그라미를 해놨어? 미친 거 아니야? 2번이 딱 오케이 지지강님 갔다 오세요. 아, 빨리 갔다 오세요.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오케이 유튜브 보나? 서희는 턱을 괴고 그래요. 한번 보자. 얼마나 잘 푸는지 한번 보자. 자, 어쨌든 뭐라 그랬더니 No, she doesn't. She only has sisters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녀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그러고 있어? 그녀는 오직 뭐만 가지고 있다? 한 명의 여자 a sister구나. 오직 여자 형제 오직 여자 있다. 아, 어 시스터구나. 아, 그냥은 여자 형제밖에 없다. 됐습니까? 아니야, 그녀는 그렇지 않아. 그녀는 여자 형제들밖에 없어. 자,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물었겠어? 어?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렇죠. 브라더 갖고 있냐고 물었겠죠. 그리고 여기에 누군가가 나올 텐데 걔는 앞만 길어봤자 뭐 할 수 있어야 돼? She 이 중에 하나. She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아,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남자 형제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아니야 그렇지 않고 여자 형제만 있어.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1번은 바로 탈락이죠. 네. 앞만 길어봤자 데이고요. 이것도 해석했더니 그녀의 여자 네. 형제들이 뭐하니 너를? 좋아하냐고 묻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no라는 대답은 뭐가 되겠다? No, they don't가 돼야 되는 거죠. 예. No, they don't like me가 돼야 되니까 탈락. 오케이. 이번도 X네요. 또 누가 다 찾아보니까 이렇게 끊기고 her sisters 에이. 또 they죠. Do her sisters live with her? 해석하면 그녀의 여자 형제들이 뭐하니? 그녀와 함께 그녀의 시스터들은 그녀와 함께 사니? 그럼 여기에 대한 대답은 No, they don't live with her겠죠. 네. 함께 살지 않는다 라는 대답이죠. 그 다음에 Does Mary like her sisters? Mary는 안만 길어봤자 she죠. 그럼 일단 이건 통과인데 해석해보니까 뭐야? Mary가 뭐하니? 그녀의 네. 시스터들을 메리는 자기 여자 형제들이 두 명 이상 있는데 좋아하냐고 묻고 있는데 대답이 이렇게 나오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뭔가 she가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해석이 맞지를 않습니다. 메리가 여자 형제 좋아하니 그랬더니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녀는 나 여자 형제밖에 갖고 있지 않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Does Mary have a brother?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메리는 남자 형제가 있냐고 물어봤죠. 그래서 메리는 안만기로부터 she 해서 No she doesn't. No she doesn't. Doesn't have a brother. No, she doesn't have a brother. She only has sisters. 남자 형제는 없고, she doesn't have a brother. She only has sisters. 여자 형제만 있다. 자, 그 다음에 Does Mary help? Mary가 뭐하니? 도와주니. Her sisters. 그녀의 시스터들을 도와주니. 여자 형제 도와주냐? 라고 물어봤는데 이것도 내용이 맞지 않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한 문장은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된다? 뭐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 정도 문장은 이거 중2 교재죠? 네? 중1이요. 당연히 중1 교재죠. 아, 네네네. 됐습니까? 예. 몇 챕터 몇이에요? 챕터요? 챕터 2죠. 응? 몇 학기 대상이야? 1학기. 그래, 1학년 1학기 대상인데 여기 나와 있는 문장들 중에 몰라, 그래. 단어를 좀 몰랐다. 오케이, 알겠어. 알겠습니까? 네. 하지만 이 정도 문장들은 다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됐습니까? 예. 그 다음 계속해서 1, 2, 3, 4, 5 중에 뭔가가 틀렸대요. 오케이. 바르게 고쳤으래. 그러면 1번 첫 번째 문장 한번 Do you like computer games?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너는 좋아하니? 컴퓨터 게임 좋아하냐고 물어봤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맞는 거고요. I like computer games a lot. 내가 뭐 한다? 좋아한다. What? Computer games. How? 어찌 좋아한다? 많이 좋아한다.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더라? many. 아, many예요? much는 무슨 뜻도 있지만 많은 이란 뜻도 있지만 많... 많이도 된다 했어. Thank you very much가 매우 많은 고맙다야. 매우 많이 고맙다야. 됐습니까? 많이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Very much 할 때 Thank you very much 대신에 Thanks a lot도 씁니다. 나는 좋아하는데 컴퓨터 게임들을 어찌 좋아한다? 많이 좋아한대요. 됐습니까? 그래서 2번은 맞았다 틀렸다 누가 다 I like 이상한 거 없고요. I play them every day. 그래서 내가 뭐 한다? 내가 그것들을 매일매일 플레이한다. Play 틀린데 댐 맞아 틀려? 맞아요. 왜 맞아요? 뭐를 안만 길어봤자 했길래? 게임즈. 컴퓨터 게임즈를 안만 길어봤자 했죠? 네. 그렇죠? 단수야 복수야? 복수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it이 있다면 틀린 거예요. 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 많이 냅니다. I play it 이래놓고 뭐 이거 틀렸지 네. 이러면 안 됩니다. 영어는 뭐를 미친 듯이 신경 쓴다고? 자신이 없냐? 와, 수 됐습니까? 그것이 단수인가 복수인가에 따라서 I play it every day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됐습니까? 컴퓨터 게임즈를 안만 길어봤자 했으니까 이 자리에는 당연히 댐이 와줘야만 합니다. But my brother 뭐야 이게 도대체? 그래서 my brother doesn't play computer games at all. 그러나 나의 남자 형제 안만 길어봤자 he는 doesn't play computer games at all. 그래서 isn't plays를 he doesn't play로 고쳐주셔야 되겠다. 됐습니까? 얘는 왜 타임? 오케이. 얘는 왜? 몇 번을 헷갈렸나요? 일단 C가 바르다고 맞나요? C는 맞잖아. 아, 어색한 것들이. 얘는 does he go니까 틀린 데가 없어. 오케이? 틀린 것끼리 딱 지어진 걸 찾으라 했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E도 마찬가지. 여기에 do you key 틀린 데 없어. 와. 왜 틀렸어? 틀린 게 아니라. 뭐 더즌트 플레이즈에 하는 얘기인가? 5번을 더즌트
카운트 플레이 하셔야 돼, 이 친구야. 오케이. 그래서 얘도 왜? 애초에 고른다고 몇 번? 한 번을 골랐다? 쏘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이렇게 해도 나중에 복습이 된다? 오케이. 얘도 왜? 그래서 이 형태를 버전트만 붙었구만. 뭔가 틀리신 거? 얘는 왜? 아, 이거 안 풀어가지고 그냥. 아, 안 풀어? 왜 안 풀어? 이거 그렸더니 이게 아니 아, 또 빨리 풀고 싶어 가지고. 아니, 이게 아니고 볼스가 있잖아. 사람이 아, 볼스가 사람 이름으로 본다. 아, 네. 아. 아니, 그냥 그렸어. 이거 있잖아요. 문제를 안 적었는 게 좀 놀라갖고 빨리 적으려고 하다가 실수했어. 그게 실수라고 볼 수 있나? 아니. 실수라는 아, 말의 아, 정의가 아, 뭐야? 실수. 실수요? 미스테이크의 정의가 뭐야? 잘못했다. 아, 실수. 이거 어, 정신 바짝 차렸으면 안 틀렸고 많았을 텐데. 뭐 이 얘기 아닌가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소수령 평가. 그래서 다음 문장을 부정문과 의문문으로 각각 바꿔 써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누가다? 누가다? 소피아? Has, what, when, and noon이 뭔데? 정각 12시에 됐습니까? 낮 12시 정각을 noon이라고 합니다. 낮 12시 정각. 다른 말로는 정오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12시가 지난 시간을 뭐라고 불러? 영어로 afternoon이라고 하는 거죠. afternoon. 아~ 눈이 지난 시간, 정오가 지난 시간, afternoon. 그러면 이제 낮 12시를 알면 밤 12시도 알아야지. 어? 정확하게 몇 시간 뒤? 12시간 뒤는 영어로 뭐라 그러냐 하면 읽어 보세요. midnight. 미드는 미들의 줄임말입니다. 미들이 뭐지? 미들. 여러분들 무슨 스튜던트야? 미들스쿨 스튜던트죠. 네. 그렇죠. 엄마야 넌 뭐니? 그래서 미드는 미들의 줄임말이고 그럼 미들의 뜻은 중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밤의 한 중간이란 뜻으로 midnight, 밤 12시입니다.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합니까? 밤 12시를. 이런 말도 이제 알아야죠. 자정이라 하죠. 됐습니까? 네. 아, 이런 새로운 사실들 알게 되면 어때요? 몰라. 재밌죠? 네. 그쵸? 새로운 사실. 아, 정오, 자정, 저런 것도 있구나. 나는 왜 몰랐을까, 여태까지? 이제는 알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까? 어쩌라고입니까? 오케이. 새로운 걸 아셔야죠. 뭐 여러분들은 알므로써 즐거움을 느껴야 돼. 그걸 내가 강요할 수는 없는데요. 그 알므로써 뭐가 즐거운데요, 쌤?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다니까요? 어? 구미에만 살 거예요? 평생?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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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은 세상 한번 보고 싶지 않나요? 요즘 학생들은 뭐 이렇게 배낭여행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안 하더라고. 그쵸? 배낭여행 가면 위험해요 뭐 이런 얘기나 하고. 아, 뉴스에서 하도 이상한 헛소리만 하니까. 선생님 배낭여행 한 달 동안 다녔는데 네? 선생님 인생에서 제일 값진 경험이었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선생님은 중국도 가고 뭐 미국도 가고 배낭만 들쳐매고. 비행기 안 무서웠어요? 예? 비행기 안 무서워요? 비행기가 뭐 무서워? 교통사고보다 확률이 낮은 게 네. 비행기 사고입니다. 뭐 어쨌든 뭐 사고 났다 하면 죽겠지만. 아 선생님 저 약간 세졌지만 비행기 예. 배낭 크기? 배낭 크기는 내 엉덩이에서 여기 머리까지. 네? 그 정도 되는 거 메고 다녀야지. 옷도 다 챙겨가야 되고. 뭐. 워프가 캐리어 여행하는데, 캐리어. 아, 이것들 봐라. 아, 어떻게, 이 젊은 것들이 말이야. 어, 편하게 돌아다니기 생각만 하고. 응? 오케이. 자, 어쨌든 첫 번째, 여기에다 뭐 집어넣어라? 나 집어넣으래요. 됐습니까? 그러면 뭐라 하면 되겠다? 소피아 다음에 뭐? 도진트. 그치 더즌트
Have lunch at noon 하고 꼭 원점. 됐습니까? 부정문이랑 앵문이랑 반대로 정한다. 아, 틀렸죠. 부정문이 뭔지를 모르고 있군요. 됐습니까? 문장에다 not을 집어넣으라죠. 그리고 뜻은 소피아는 정오에 점심 식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될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의문문은 뭐라 하면 되겠다? Does Sophia have lunch at noon? 하고 반드시 안 하면 틀려요. 네. At noon? Does Sophia have lunch at noon? 됐습니까? 물음표 꼭 하셔야 됩니다. 수행평가에 그런 것들 다 점수에 들어가요. 수행평가 1년, 아, 한 학기 동안 한 거 50%, 그 다음에 중간 기말고사 친 거 50%에서 2학기 때 첫 번째 A, B, C, D 이렇게 등급 점수가 나옵니다. 오케이. 나중에 지금 뭐 열심히 안 하다가 아 나중에 선생님 고등학교 어디 가야 될지 모르고 갈 데가 없어요 말이지 마시고요. 골라서 가세요. 알겠습니까? 난 어쩔 수 없이 저 멀리 가야 된다 이러지 마시고요. 그때 대해서 후회하지 마시고. I'm Mino. 나는 민호다. 자기소개하고 있고요. My favorite hobby is baseball. 뭐는 뭐다? 농구? 그렇죠. 나의 최고 좋아하는 취미는, 나의 최애 취미는 뭐다? 야구다. 됐습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취미는 야구래요. 지 이름 민호고. 그 다음에 I'm a good baseball player. 나는 훌륭한 야구 선수다. 됐습니까? I practice. 누가다? 내가 뭐한다? Okay. How often? Every afternoon. 나는 오후마다 연습한다. I practice baseball이겠죠. I practice baseball every afternoon. 자기 소개하고 자기 취미 얘기했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베이스볼이란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is your favorite hobby? What is your favorite hobby? 이 대답 듣고 싶어? Who are you? 는 너무 너 누구야?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What is your nam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m a good player 뭐 했고요. 됐습니다. 자, 그래서 A를 I'm a good baseball player를 조건에 맞게. 자, 이 문제 어려웠겠네요. 틀렸어. 틀렸지 맞았는지 어떻게 알아? 네, 나는 이거 몰라가지고 자, 그래서 일반 동사를 사용해라, 다섯 문, 단어의 문장으로 써라 했는데 얘는 워드를 좀 불러내셔야 되겠네요. I'm a good baseball player의 뜻을 우리말로 일단 적으면 나는 훌륭한 야구선수다고요. 이 말을 일반 동사로 표현하면 플레이 한다란 말이 들어가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누가 플레이해? 내가. 무엇을 플레이해요? 야구를. 어찌? 아주 잘해. 응. 그러면 내가 야구, 나는 훌륭한 야구 선수란 말은 나는 야구를 아주 잘 플레이한다 하면 되겠죠. 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누가다? I. Play. What? Baseball. How? Very well. 그렇죠. 우와, 이렇게 푸는 I play baseball very well. 콩말 딱 찍고. 몇 단어로 하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리얼 맞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근데 이거 니네 학교에서 배웠어, 지금. 니네 교재에 나와. 제 교재 먼저 하세요. 응? 니네 교재에 나와. 니들 분명히 니 지금 1학기 때 뭐 배우고 있냐? 네. 나는 무엇이 잘한다. 이거 읽어 봐. I'm at baseball. 오케이. 나는 야구를 잘한다. 그래. 난 저거 넘어가자. 이거 대아파트에 나왔어 안 나왔어? 2과 아니면 1과에 나와야 돼. 나왔긴 나왔었는데 지나갔어.
아 지나가면 이제 다 모르는 거죠. 나왔는데 저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 모른다. 이거 분명히 대학파트에 나오고 뭐라면서 배우냐, 잘하는 거 묻고 답하기 이러면서 배웁니다. 자기 소개할 때 지나갔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What are you good at? I'm good at baseball. 배웠어 안 배웠어 학교에서? 됐습니까? 그러면서 분명히 학교 선생님이 꼼꼼하게 가르치는 선생님이면 I'm good at baseball하고 I play baseball very well하고 같은 표현이다. 그리고 또 이거랑 같은 표현이 I'm a good baseball player다 라는 얘기를 해주셔야지 됩니다. 안 했습니까? 하, 큰일이네요. 그럼 나한테 배웠어. 됐습니까? 이외에 또 하나 더 있는데요. 뭐 딱 뭐 이것도 되겠죠. I can 이것도 똑같은 표현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요. 제대로 안 배운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나마 제가 읽어볼까요? I'm good at cooking. I'm good at cooking. 나는 요리하는 것에 잘한다. 그렇죠. 그러면 I'm a 나는 하나이. I am cooking. 난 요리하는 중이야. I am a good cook. 그렇지. I'm a good cook. 나는 훌륭한 요리사다. 그 다음에 I can cook very well. Very well. 난 할 수 있다. 요리를 됐습니까? 아주 잘. 오케이. 이렇게 해도 상관 없고요. 아. I cook very well. 됐습니까? 예. 그래 놓고 이제 뭐냐? 다음 중. 나머지 표현과 다른 것은 해놓고 여기다가 이러면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죠. 쿡은 요리하다라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어. 요리사요. 이렇게 하면 뭔 소리야? 나는 훌륭한 요기도 밥통이다. 됐습니까? 돋밥.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됐습니까? 잘하는 거 표현하는 거 학교에서 대아파트에서 배우셨고요. 어차피 2학년 3학년 때 또 응용해서 나오니까 1학기 때 시험 안 친다고 탱자탱자 아 모르겠다 중학생 된 것도 싫은데 응? 공부하긴 싫고 뭐가 뭔진 모르겠고 학교는 가기 싫고 그래서 학원은 갑자기 2시간 한다 그러고 그치? 네. 행복해 죽겠죠? 그쵸? 네, 그러면 물러 다 다시 어디로 가자? 초등학교 가자. 와 태초만이야. 가자. 어, 그렇지. 같이 다시 초등학교 갈 수 있죠. 네. 그렇죠. 엄마한테 조르면 되죠.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나 다시 초딩 될래. 되죠. 엄마한테 아니야? 엄마한테 조르면 되죠. 아장쌤 메싱. 아 일단 엄마부터 통화가 안 됩니까? 아 물어는 봤어. 엄마 나 다시 초딩할래 이랬어? 넥스트 야 빨리 어? 잼민이는 벗어나야지. 우와 선생님 어? 잼민이 아세요? 야 잼민이 이제 1단계 벗어나는데 2단계까지 벗어나갖고 이제 어? 나이 낮아진다 좀 넓은 세상을 좀 아 잼민이가 좋다 나는 그렇죠? 평생 이제 엄마한테 붙어가지고 엄마 밥 사주세요 엄마 차 사주세요 엄마 집 사주세요 초딩 영역 이제 6학년까지 낮아진다. 오케이 그래서 I'm a good baseball player는 I play baseball very well 이고요 조심해야 될 거 하나 나중에 어차피 얘기할 건데요 뭐와 뭐의 관계냐 하면요 good과 well의 관계에 대해 잠깐만 얘기하면요 good은 무슨 시예요? 어떤 시예요? 전에 내가 이 well은 어찌십니다 Okay. 학교 버전으로 얘기하면 형용사고 얘는 부사라고 해요. 네. 아. 근데 내가 전에 어떤 시에다가 뭐를 어떻게 하면 어찌 시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찌 시 이 언. 오케이 친절한. 아 이리. 친절한. 카인드. 친절하게. 카인드. 오, 그렇지. 카인드리. 얘가 정상이라 그랬어. 멋진. 나이스. 멋지게. Nicely. 얘가 정상이라 그랬어. Quickly. 얘가 정상이라 그랬어. 근데 얘가 비정상이란 말이야. 깜짝아. 난 생각하고 있었지. 이딴 건 존재하지 않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굿리가 없어. 어, 굿리는 없어. 굿? 어, 굿리 이런 건 없다고. 어, 굿리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굿, 어찌 well. 그래서 잘한다고 얘기할 때 어떨 때는 굿이 나오고요. 어떨 때는 뭐가 나오냐면 well이 나오는데 잘 보세요. 내가 야구 한다잖아. 그럼 어떤 해요? 어찌 해요? 매우 잘 해요. 그렇죠. 어찌 한다라는 표현 해야 되니까 여기는 very very 오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요거 I'm good at baseball 같은 경우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이거? 비동사죠. 그렇죠. 비동사 뒤에 무슨 시 와 있어? 어떤 시 와 있죠. 그러니까 잘한다가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볼까요 이거? 이게 얘가 무슨 뜻으로 온 거야? 아마 good cook 할 때 cook은 아마 good cook 요리사죠? 네. 그러면 어찌 요리사야? 어떤 요리사야? 어떤 요리사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와 있어? 어떤 시 와 있죠? 형용사 됐습니까? 그래서 잘하는 거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얘를 뭐 I practice every afternoon을 여기에 I 대신 뭘 쓰래요? He를 쓰래죠. 그렇죠? 그럼 practice 뜻이 뭐니까? 연습하다니까 하다시고 이게 he로 바뀌면 당연히 he practices every afternoon 이렇게 해야 되겠죠. afternoon까지 쓰셔야 정확한 답이겠죠. he practices does가 들어가는 하다시의 형태를 써라. 됐습니까? 잠시만요. 그런 말도 할 줄 알고. 오케이. 그다음에 3번. 이번에 했고 그다음 4번. 표를 보고 각 인물이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장을 써라. 그러면 수지가 스포츠 좋아하고 영화 좋아하지만 음악은 안 좋아하고 독서도 안 좋아, 책도 안 좋아하고 케빈은 됐습니까? 예. 뭐 간단하네요. 그러면 수지가 좋아하는 거 요거 이제 우리말로 하면 누가다? 수지가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할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무엇을? 스포츠와 영화를 엔드를 엔드 쓰는 것만 아니면 되겠죠? 엔드요? 예. 아 썼네. 와 그래서 누가다? 수지가 라이크스 한다. 그 다음에 스포츠 엔드 무비즈 엔드 없으면 안 되고요. 스포츠 무비즈 이러면 안 됩니다. 스포츠 무비즈 이렇게 하면 뭘 좋아한다는 얘기가 되냐면 스포츠 영화를 좋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케빈이 좋아. 그러면 누가 다 케빈이 좋아하지 않는다 해놓고 영화와 컴퓨터 게임을 하면 되니까 케빈 doesn't 그렇지 like movies and computer games. 어 그래? 오케이. 뭐 이렇게 써도 알아는 보겠죠? 네. 수지 likes sports and movies. Kevin doesn't like movies and computer games. 됐습니까? 아 맛있는 냄새 나. 오케이. 그 다섯 가지 감각 기관도 중요한데요. 이제 지금은 이 뒤쪽 뇌 말고 앞쪽 뇌 전두엽을 좀 사용해 주세요. 선생님, 앞에 머리가 아파요. 아, 전두엽이 아프십니까? 네, 전두엽이 아프면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유형의 문제는 먼저 문제가 무엇을 원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5번 문제 뭔가 틀렸대요, 여기. 오케이. 난이도를 높여놨죠. 난이도를 낮추고 싶으면 밑줄을 그으면 좋을 텐데 밑줄이 없는 상태에서 어딘가 틀렸으니까 찾아서 바르게 해라 입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가 원하는 것은 여기 질문에 대한 대답이 글 속에 들어있으니까 이 질문의 뜻이 해석해보고 무슨 질문이다 우리말로 해석해보고 거기에 알맞은 우리말로 대답 써보고 그 다음에 그걸 영어로도 써봐라 라는 얘기네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런 건 먼저 읽어두는 게 좋아요. 읽어볼까요? To Mina's sister and Mina come home together 하고 있죠. 그러면 미나의 여자 형제와 미나가 뭐하니? 오니? Where?
home, 집으로. home, how. 함께.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안만 길어봐도 day니까 do they come home together인 거죠. 걔들 집에 같이 오냐. Come, 됐습니까? 그럼 읽어보면 같이 집에 오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고요. 이거 네. 미리 뭐 하나만 딱 써놓으면 좋겠는데요. 여기다가 day는 써놓으면 좋겠죠. Yes, they do 아니면 no, they don't가 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Does she help Mina's homework 하고 있죠. 미나의 시스터가 뭐 해주니? 도와주니 미나의 숙제를. 됐습니까? 그럼 여기도 딱 한 글자만 미리 적어놓으라면 She. She. Mina's sister. She로 만들어서 대답. Yes, she does 아니면 no, she doesn't가 답이겠죠.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읽으면서 파악해야 될 건 미나와 미나의 시스터가 같이 집에 오는지 그 다음에 미나의 시스터가 미나의 숙제를 도와주는지 또 파악해야 되겠죠. 네. 자 보겠습니다. 누가 다? My sister and I got get up when? At 6 in the morning? Every day. 매일매일 아침에 6시에 일어난답니다. 됐습니까? 안만 길어봤자 또 물어볼까요? 안만 길어봤자 위죠. 또 아직도 데이 나옵니다. 아아아아 안해도 돼. 밑에 위가 뻥이 드러나 있네. 오케이. 너의 실수를 큰 소리와 액션으로 커버할 필요 없고요. 다음번에 실수 안 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We get up. 됐습니까? 여기에 아이가 아무래도 미나의 글이라 했으니까 이거 이게 미나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미나의 시스터와 미나는 같이 그러면 여기에 밑에 얘들 같이 일어나니 였으면 Get up together. Do they get up together면 yes they do겠죠. 네. 근데 집에 같이 오는지 물어봤어요. 그럼 두 번째 문장. We go jogging. 우리는 뭐 하러 간다? 조깅하러 간다. 됐습니까? 자, go doing이라고 한 적 있어. 뭐뭐 하러 가다 할 때 go doing. 낚시하러 가다. Go fishing. Go fishing. 쇼핑하러 가다. Go shopping. Go swimming. 됐습니까? 같이 조깅하러 간답니다. 네.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그리고도 있었어, 되니? 그런 다음이죠, 이거. 그런 다음이니까 뭐 한 다음인 거야, 이거? 조깅 한 다음에. We take a shower. 우리가 뭐 한다? And have breakfast. 그리고 아침을 먹는다. 됐습니까? 지금까지 제일 먼저 일어났어. 그 다음 뭐 했어? 조깅했어. 그 다음 뭐 했어? 샤워했어. 그 다음 뭐 해? 아침 먹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My sister 누가 다? My sister가 간다. Goes to work 한다. At 7시 30분에 영어로 읽으세요. 아, 7, at 7:30 and I go to school at 8. 됐습니까? 그래서 나의 시스터는 뭐 하러 간다? Goes to work. Goes, 아, work야. 아니. 일하러 간다. 7시 반에. 그리고 나는 8시에 학교 간다. My sister가 하는 행동인 go가 go가 돼 있으면 안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 찾았네요. 그래서 이거를 답을 쓸 때 go를 goes로 한다 하면 안 되고요. 됐습니까? go를 goes로 한다 그러면 왜 안 될까요? 여기 답을 go를 goes로 한다 라고만 적으면 왜 틀릴까요? 어디 go인지 몰라. 그렇죠. 어디 go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답을 쓰면 안 되겠죠. 이 go인지 어디 go인지. 그렇죠.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 We go to work. 마이 시스터 go를 뭐로 고쳐달라? My sister goes로 고쳐달라. 이렇게 해야지 정확한 답이죠. 네, 고를 고수로 한 건 틀렸습니다. 아, 틀렸구나. 됐습니까? 네. 아, 알겠습니다. 어느 고인지 어떻게 알 거야? We goes jogging이야? 응? 아니잖아, 그건. 이제 큰 사람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채점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답을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됐습니까? 자기가 내지. 그래서 네. My sister goes to work. 뭐 어쨌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집을 나서는 시간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렇죠? 그러면 they don't go out together인 거죠. 됐습니까? 얼마 차이 나요? 나가는 시간이? 1시간 반 차이 납니까? 아니 30분 차이 나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I come home. 누가 더 내가 온대요. Where? 4시. When? 4시 at 4 o'clock. 4시에 네. 집에 오지 마. But my sister comes home. 7시. At 7. 7시. 됐습니까? 7 o'clock.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답 쓰면 되겠네. No? No, they don't. They don't. 뒤에 생략된 말까지. 이것까지는 안 써도 답은 되지 않아. No, they don't. No, they don't come home together. 됐습니까? No, they don't come home together. 저 밑에 저 찍어야 돼요. 저 이거 한 다음. 예. 쉼표 해야죠. At, at, 그, No, 쉼표 말이야. No 뒤에 쉼표. Apostrophe. Apostrophe 아닌데요. 이건 콤마인데요. Apostrophe는 위에 찍는 건데요. 콤마. 콤마. 콤마가 아니고 콤마. 됐습니까? 오케이. 뭐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액티브 하잖아. 그렇죠? 이렇게 자기가 모르는 것 적극적이잖아. 그렇죠? 됐습니까? 예, 액티브 하잖아. 쟤도 되게 액티브하죠. 네? 그렇죠. 둘이 약간 좀 톤만 좀 다운 시켰으면 좋겠어. 알겠습니까? 좀 톤 좀 다운 시켜. 약간만. A little bit, please. 됐습니까? 다른 친구들이 이제 자기 막 생각하고 있는데 니들 생각에 막 와, 막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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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럴까 막 머릿속에 막 튀어 들어와. 그렇죠. 조용히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데 그건 좀 방해하면 안 되겠죠. 액티브한 거 좋아. 아주 좋아요. 오케이. 톤만 조절 좀 해주세요. 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에 comes는 아주 잘했죠. 아까 전에 my sister go에 비해서 my sister comes는 잘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장 누가 다? we가 have 안 해요. what? how? together? when? at 7:30 with our parents.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렇죠. 저녁 식사를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예. 몇 시에? 7시 30분에. 7:30. And 7:30. 그 다음에 내가 하죠? I do. What? Okay. When? After dinner. 저녁 식사 후에 나는 숙제를 합니다. My sister helps me with my homework every day. 네. Sister가 나의 숙제를 매일매일 도와주죠. 네. 됐습니까? 그럼 답 하나 또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we go to bed at 11. 뭐라고요? 11 o'clock.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내가 하나 부탁하는 게 있는데요. 제발 숫자는 내가 익숙치 않더라도 반드시 소리 내요? 읽어라. 숫자는 반드시 소리 내서 읽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 네. 왜? 왜 그럴까? 오케이. 자, 여러분들 듣기 평가. 네. 예, 반드시 숫자가 들어가는 듣기가 나와요. 네. 그렇습니까? 듣기를 잘하려면 많이 듣는다고 잘 되는 일은 절대 안 생깁니다. 반드시 소리를 내서 자꾸 연습해야 돼. 됐습니까? 네. 그래서 네. 내가 영어는 누가 공부하는 거라고? 네. 입이 공부하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예, 그래서 뭐 하나 답 줘볼 수 있는데 yes. 여기는 yes she, yes, she does고 does는 yes she does helps 어이 뭐야 helps me with my sister. homework 아 homework 저도 저거 알면 helps me 아니요 근데 알면 좋겠죠 네. 자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수거가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A가 B 하는 것을 돕다 영어스럽게 하면 B를 가진 A를 도와준다 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help A with B고요 이거 왜 외워야 되냐 이 자리에 자꾸 빈칸에 놓고 뭐 써야 되는지 자꾸 물어봐요 이 자리에 도대체 뭐가 들어가야 되냐고 자꾸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이거 뭐? 이거 뭐 전치사 빈칸 문제라고 합니다 앞제비씨 그래서 A가 B 하는 걸 도와주다 할 때 help A with B 쓰지 in도 아니고 on도 아니고 at도 아니고 with을 써야 돼요
영어스럽게 하면 B를 가지고 있는 A를 도와준다 이런 거고요. B를 가지고 나의 숙제를 가지고 있는 나를 도와주면 우리말스럽게 하면 내가 내 숙제하는 걸 도와준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소수형 얘는 왜 타임? 예, 얘는 왜? 그 다음 얘는 왜? 비동사 써가지고. 목소리가 되게 커졌는데 저희가? 에이, 해리가? 얘는 왜? 고를 고수만 적었습니까 혹시? 네. 오케이. 나쁘지 않네요. 얘는 왜? 아, 그래서 언니한테 도움 받았기 때문에 솔직하게 표현 다 했다. 얘는 왜? 고를 고수만 적었다. 오케이. 끝. 다 여기서 이거 앞으로 썼어. 이거랑 이거. 시작이. 얘는 왜? 아, 고랑 고수만 적었다. 그 다음 얘는 왜? 엔드를 안 적었다? 아, 한 개만 적었다. 와, 연필 씨는 얼마나 아껴갖고 잘 사라고. 오케이.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너는 어떻게 할래? 집에 워크북이요? 예? 워크북은 요거 다 하고 나서 본교재 하고 나서 해놔야지. 그래야지 안 밀리지. 예. 그러니까 워크북은 포커스 15라고 돼 있는 데까지 해야죠. 아, 15 아니구나. 아, 미안합니다. 쏘리. 아, 15 아니야. 예, 14까지. 어,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오케이, 네 밥 묻나? 어, 나 그렇죠. 야, 점심 먹었어? 어? 네? 점심 먹었어? 점심이요? 점심 먹었냐고? 아, 학교에서 먹었잖아. 아침 먹었어? 아침. 어, 아침 안 먹었어? 원래 아침 잘 안 먹어? 네. 네, 아침 먹어야지. 먹어야지. 아, 그래서 밥 먹었냐 라고 묻고 답할 일이 하루에 많아요. 많다. 네. 걷다가 어, 더 쓸래니까 나니까. 매우 귀찮다. 네. 단 어떤 씨가 어떤 식사 이름을 꾸며주고 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아주 뭐 뜨거운 아침 식사했다. 응? 그러면 그때는 have a hot breakfast 한다 했어. 그때는 됐으면 하지마. have breakfast, have lunch, have dinner. 이거는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하려고 어나 더도 쓰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영어 공부하다. Study English. 그쵸? Study math. 그래서 과목. 됐습니까? 공부하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걷다 대고 야 이거 써야 되나 더 써야 되나 고민까지 하기 싫다. 됐습니까? 그래서 과목명 앞에도 쓰지 않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자러 가다. Go to bed. Go to be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많죠. 자러 가다 go to bed였고 학교에 공부하러 가다 go to school. 됐습니까? 그 학교에 가다 go to the school. 학교에 친구랑 놀려고 만약에 일요일날 가서 야 우리 문장초에서 모여서 놀자 일요일날. 그때는 go to school이야 go to the school이야 go to the school. 공부하러 가는 목적이 아니지. 됐습니까? 네. 이 동네에 사는 친구한테 학교 가서 놀자 이랬어. 그쵸? 그러면 넌 당연히 어느 학교 가서 놀겠어? 어? 구미중 가서 놀겠지. 아니야? 아 문장초 갈래나? 뭐 어쨌든 너할 나할이니까 그땐 더 쓰겠죠. 됐습니까? 친구랑 나랑 야 우리 일요일날 학교 가서 놀자 이랬는데 너할 나할이 안 통해갖고 한 놈은 문장초 가고 한 놈은 원어초 가고 이러면 다시 전화해서 야 너 어디야 이러면서 다시 맞추겠죠. 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었습니다.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 쓰래요.
그러면 1번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니까 너는 집에서 점심 식사 하냐고 묻는 거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다? Do you have lunch at home?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Do you have lunch at home? 근데 6시 37쪽 푸는 거 있어요. 예? 37쪽에. 뭐 이거? 네, 푸는 거 아니죠. 숙제해줘. 숙제. 뭔 소리예요? 안 했습니까? 네, 안 했어요. 그 다음에 2번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뭐다? 과학이다. 이 말이죠. 그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과학이다라는 표현은? My favorite subject is science라고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사이언스 생각만 해도 싫은데. 아, 이거 어쓸까 더 쓸까? 재밌지 않아요? 재밌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넌 더 쓰세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네. 아, 물론 과학 재밌죠. 재밌으니까. 그렇죠? 재밌으니까 빨리 사이언스란 얘기를 하고 싶죠? 네. 그렇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뭐 과학이라고 빨리 얘기하고 싶죠? 그렇죠? 네. 아니, 얘가 얘 경우에. 아, 니들은 막 신경 쓰고 있으니까 어, 너희들은 쓰지 마. 난 과학 싫다. 과학 싫으니까 나는 어 쓸지 더 쓸지 고민도 싫다. 오케이? 이쪽은 그렇고. 그럼 넌 과학이 좋다며.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과학이라고 빨리 얘기하고 싶어? 천천히 얘기하고 싶어? 빨리 얘기하고 싶지. 그럼 어 쓸래? 더 쓸래? 아무것도 안 쓸래? 아무도 안 쓰겠지. 그치? 너는 그래서 안 쓰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on foot의 뜻이 그래서 뭐든가요? 그렇죠? 얘가 걸어서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는 학교까지 걸어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하러 학교까지 안 걸어간다는 얘기야? 뭐하러 학교까지 안 걸어간다는 얘기야 이거? 공부하러 학교까지 안 걸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그 표현을 바르게 하면 We don't go to school on foot. 됐습니까? 좀 이따 이 대답 듣기로 했죠? 됐습니까? 걸어서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y come back home by the taxi 했는데 하고 싶은 얘기는 그들이 뭐 한다? 그들이 온다? 다시? 어디로? 어떻게? 택시 타고. 그렇죠. 그들은 택시 타고 집으로 되돌아온다 라는 얘기네요. 됐습니까? they come back home. 그러면 그들은 택시 타고 집으로 되돌아온다 라는 표현을 바르게 하면 어떻게 된다? they come back home by taxi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by taxi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뭐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 혹시 기억이 나실려나 모르겠네. 네. 됐습니까? 어쨌든 by taxi는 택시 타고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떻게죠. 이것도 됐습니까? 이거 on foot도 그렇고 by taxi도 그렇고 교통수단 네. 표현인데 걸어서만 on foot이야. 나머지는 by taxi, by car, by train 이렇게 한다 했고요. 그 다음에 Amy goes to the bed at 11 o'clock 했는데 에이미가 뭐하러 어디로 몇 시 간다 라는 얘기야? 잠자러 11시에 간다 이 말이죠. 네. 그쵸? 그러면 그 표현 바르게 하면 Amy goes to bed at 11 o'clock 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왜 한 놈밖에 없을까? 그러니까 뭐라고요? Amy goes to bed at 11 o'clock. 11시에 자러 간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Jim plays the tennis with his friends 했는데요. 그래서 네. with의 뜻은 1, 2, 3 중에 1번 뭐뭐와 함께 줘. 뭐뭐를 가진도 아니고요. 뭐뭐를 써서 뭐뭐를 사용하여 뭐뭐를 써서도 아니고요. 1번. 그래서 Jim plays the tennis with his friends. Jim이라는 남자아이가 테니스 치는데 친구들과 함께 테니스 친다는 얘기고 그래서 바르게 표현하면 Jim plays tennis with his friends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play tennis 해줘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on foot 이런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지 준비됐죠? 네. 그래서 너희들은 학교에 어떻게 가니? 했더니 우리는 걸어가진 않는다 라는 대답이 될 거고 어떻게? How? 너희들은 가니? Do you go to the school? 아 그래요? The school이에요? To school. 오케이. 학교에 뭐하러 어떻게 가니야? 공부하러 어떻게 가니? 라고 묻는 거 아니었을까요? Go to the school이야? Go to school이야? No. Go to school이죠. How do you go to school?
We don't go to school on foot. We go by bus. 버스 타고 간다 이럴 수 있겠죠. 멀면. 자, 그 다음에 by taxi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라고 했냐? In a 택시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교재의 불만이 뭐였냐? 교통수단 앞에 관사를 쓰지 않는다 라는 표현은 틀렸고요. 그 교통수단을 by를 써서 표현했을 때만 안 쓰는 거야. 됐습니까? By taxi, by car, by train, by plane 한다 했어. By helicopter. 됐습니까? 네. 예, 나머지는 기차 타고 on a train, on the train, on the bus, on a bus 이렇게 씁니다. 관사를. 칼질하래요? 누가?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 그래서 완성시켜 볼까? Let's have dinner together. 해도 되고 뭐 let's eat dinner together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뭘 보고 했다? Let's have a dinner 하는지 안 하는지 본단 말이죠. 네. 됐습니까? Let's have dinner. 그냥 먹자. 식사명 앞에 우리 맛있는 저녁 delicious 넣어볼까? 나도 찾아보고 싶어. 네. 맛있는 저녁 식사 하자 하고 싶으면 let's have delicious. Oh, delicious dinner together라니까요. 됐습니까? 식사를 꾸며주는 어떤 시가 있을 때는 어나 더를 다시 되살려야 된다 했어. Let's have a delicious dinner. 어디에? 여기에.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누가? 그녀는 어떻게? 누구를? 뭐 한다? 방문한다. 그래 누가다? She visits whom? Her grandparents by train. 하고 같은 게 뭐라고요? On a train이라고요. 택시는 in a요. 예. 좀 큰 거는 on인가 봐. 아, 그래요? On the bus, on a bus. In a car, in a taxi, by taxi. By 쓰는 게 편하겠죠? 혜리야, 너 같으면 in이나 on 쓰겠니? by 쓰겠니? 당연히? by 쓰겠죠. by.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 Mr. Kimmy, where? What? 뭐 한다? 가르친다. 그래서 누가다? Mr. Kim teaches music at a high school. 이거 where? 어디에서 만들려니까? 앞제비씨 붙여놨죠. 오케이, 스즈 쉬치네요. 취소리니까 ES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서는 뭘 본다? 이거 뮤직이 뭐예요? 과목명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앞에다 뭐 쓰면 안 된다. 여기 by train 해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앤드류가 일요일마다 뭐하러 교회 갈까? 라면 먹으러 갈까? 예배 드리러 간다겠죠 당연히. 누가? 앤드류가 얼마나 자주? 어디로 간다. 그래서 누가다? Andrew goes where? Church on Sundays every Sunday. Every 뒤에 단수, on 뒤에는 복수명사 썼어. 뭐뭐마다라고 표현한다. Andrew goes to church.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누가? 나는 언제? 주말에. 누구랑 같이? 뭐 한다? 농구를 한다. 농구하는 거 특별해? 안 특별해? 공만 주면 하는 거야? 공만 주면 할 수도 있겠죠. 뭐, 됐습니까? 피아노 갖다 주고 피아노 한번 쳐볼래? 네? 아, 피아노도 잘 치고 이런 거 아니야? 아니, 못 칩니까? 그러니까 피아노 치는 거 특별해? 안 특별해? 특별합니다. 안 특별해? 그래요. 그래서 play the piano고요. play soccer고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I가 I play what? Best football with my brother on weekend. I play basketball with my brother on weekend. 아이고, 칸이 좀 모자라네. 여기다 다시 쓸게요. basketball. basketball. 붙였어야 됩니다. I play basketball with my brother on weekend. 그 다음에 누가?
에메드가 언제 방학 동안에 어찌 이렇게 뭐 하러 간다? 자러 간다. 됐습니까? 네. 그치 서희야? 그래서 에밀리 자러 간다? 에밀리 goes to bed. 언제? Late. 언제? During vacations. Okay. 방학 동안에. 그 during의 뜻이 뭔 것 같아요? 동안이죠. 됐습니까? Emily goes to bed late during vacations. 오케이, 그 다음에 7번 누가? 너는 언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디로? 학교에 가니? 학교에 뭐하니? 가니? 그래서 넌 가니? Do you go? Do you go? Where? To school. From Monday to Friday. 그래서 from A to B 하면 뭐예요? 어디부터 A부터 B까지 이란 표현이죠. 됐습니까? From Monday to Friday.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from Monday to Friday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란 뜻인데 같은 표현이 뭐가 가능하냐? 이 말로 바꿨어도 되죠? 네. 그쵸? 넌 주중에 학교까지 가냐? 네. 이 말이죠? 그럼 주중에 라는 표현은 on? On weekday 가 주중에 라는 뜻입니다. 주말에는 뭐였더라? On weekend? 주말에는 on week end죠. 이거는 주말이고요. 무슨 day end 무슨 day야? 주말에. On Saturday and Sunday를 on weekend라 그러죠. 토, 일을 주말이라 하잖아요. 네. 그쵸? 맞습니까?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weekday라고 한다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하기로 했죠. 자, 그럼 지금부터 동안 3종 세트 하겠습니다. 처음 얘기하는 거고요. 됐습니까? 앞으로 7번 남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표는 3일 동안 for 3 days 이렇게 표현합니다. for 3 days 3일 동안 하루 동안 하고 싶으면 for a day 하면 되겠죠. for a day. for a day. 오케이. 두 번째. 지난 겨울 동안 할까요? 지난 겨울 동안. Okay. 오케이. 지난 겨울 동안은 during last winter. During last winter. During last winter. 이거 가르쳐 주고 나서 내가 퀴즈 알아내 볼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가 자는 동안. 네가 잠자는 동안. Okay, 그래서 이거는 while you sleep. While you sleep. While you sleep. 자, 그래서 우리말로 똑같이 동안인데요. 영어는 다른 거 쓴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3일 동안 for 3 days. 됐습니까? Last winter 동안 during last winter. 네가 잠자는 동안 while you sleep.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while의 뜻이 동안이고요. during의 뜻이 동안이고요. for가 동안이란 뜻인데 어? you sleep 뭔 뜻이지? 네가 잔다. 이거 뭐야 이거? 누가 자네? 그럼 얘를 보고 무슨 사라 그러죠? 접속사라 그러죠.
기억나십니까? 네. 접속사 뒤엔 뭐가 오고? 누가 다가오고요? 그냥 하다시가 아니고요. 누가 다가와서 네가 잠잔다인데 why래 뜻이 동안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누가다의 다자를 떼버린다 했죠. 그러니까 네가 잠잔 요것만 있으면 너는 잠잔다인데 while 붙어 있을 때는 네가 잠자는 동안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last winter 안만 길어봤죠? it 그래서 during은 전치사예요. 앞제비시 during 어떤 것 어떤 것 동안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숫자 시간 단위 동안 할 때는 뭘 써야 되냐? for를 써야 돼요. 숫자 시간 단위죠. 네. 숫자 시간 단위 동안 할 때는 for를 써야 돼요. 네. 됐습니까? 네. 그러면 하루 동안 하고 싶으면 오케이. 하루 동안은 for a day죠. 그렇죠. or를 쓰는 세 가지 이유 중에서 몇 번째 녀석이죠, 이거? 첫 번째요. 첫 번째가 뭐 대신 쓴 거? 하나. 그렇죠. 하루 동안이라는 표현은 for a day 또는 for one day라고 해야 돼. 왜냐하면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니까. 됐습니까? 네. 숫자 시간 단위 동안 할 때는 for야, for a day. 됐습니까? 그러면 그날 동안 하고 싶어. 그날 동안. 그날이 일단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The day지. The day. 안만 길어봤자. It? 그러면 그날 동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되겠다? During the day. During the day. During the day. 그날 동안. 안만 길어봤자 it이라고요. During it. 그것 동안. During the day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은 for 숫자 시간 단위 근데 3면 복수니까 days 하죠 for 3 days for a day for one day 하지만 어떤 것 동안 during 어떤 것이라고요 during 어떤 것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누가 다 동안은 while이라고요 자 이거는 뭐 천천히 익히면 돼요 앞으로 몇 번 더 설명해 준다? 7번 더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during 나온 김에 한번 말씀드렸고요. 자, 칼질하랍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야구를 한다. 오케이, 야구하는 건 더가 필요해? 필요 없어? 오케이, 그럼 누가 다 하면 되겠네. 누가? My friends가 뭐 한다? Play what? Baseball. When? After the school. Okay. 그래서 학교 뒤에서 한단 말이야. 수업이 끝난 다음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안 돼. 여기도 안 돼.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여기에 school도 명사고 baseball도 명사입니다. 근데 다 쓰면 안 되는 표현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누가? 어떻게? 어디로? 학교로 뭐하러 간다? 뭐하러 간다고요? 공부하러 간단 말이죠. 수업 들으러 간단 말이죠. 예. 그러면 누가 다? She goes. Where? To school. How? By bike. By? 뭐 bike 하든지 아니면 뭐 by? Bicycle 하든지 Bicycle 하든지 뭐 By bicycle. 그래서 여기도 뭐 쓰면 안 되고요. 여기도 by를 썼기 때문에 뭐 쓰면 안 된다. 됐습니까? school도 명사, bicycle도 명사인데 쓰면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by bike를 기준으로 by bike 대신 쓸 수 있는 게 뭘까요? 오토바이. 눈치 좀 채봐라. 내가 이걸 왜 묻겠냐. In a bike. 자전거 속에 막 기어 들어가죠? In a bike. 그래서 뭐? On a bike. 나 같은 표현이다. 네. 자전거 막 분해해서 안에 기어 들어가? 자전거 위에 타고 가겠죠? 자전거. 자전거 타고는 by bike 또는 on a bike라고 표현한다.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케이. 뭐 보내야 될 것들 안 보낸 사람들이 있어. 늦게 들어왔고 내가 뭐 해갖고 보내라 뭐 해갖고 보내라. 그다음에 클래스 카드 제발 뭐 좀 해라. 클래스 카드 왔다. 리콜은 할 필요 없고 그거 불규칙 동사는 매칭하나요? 예, 매칭. 예, 매칭하고 매칭하고 리콜하고 스펠 빼고 스펠을 네, 스펠 빼고 테스트랑.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근데 넌 불행한 게 언제야? 너 전에 그거 말해 가지고 해야 된다. 안녕히들 가세요.